박시전 작자 미상. 박시전은 조선 숙종 때의 소설로서 일명 박시 부인전이라고도 한다. 작가와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인조 때 있었던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실제 인물인 이시백과 그의 아내 박시라는 가공 인물을 등장시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엮은 작품이다. 박시전은 주인공 이시백을 비롯하여 인조대왕, 임경업, 호장, 용골대 등 역사적 실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특이하며 더욱이 남존여비 시대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도 드문 일이어서 오늘날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박시전, 인조대왕이 즉위한 초기는 명나라의 가정연간으로서 금강산 상상봉에 한 명의 처사가 있었는데 성은 박가요, 이름은 현옥이요, 별호는 유점대사라 하는 도학이 유명한 선비였다. 그의 부인 최씨와 동고 30년에 유점사 근처에 비취정을 짓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비취선생 혹은 유점처사라고도 불렀다. 일찍이 딸 형제를 두었는데 큰딸은 나이 17이나 용모가 박색이므로 출가하지 못하고 동생이 먼저 출가하였다. 그런데 시집도 못 간 박소전은 용모가 비록 추악하나 천성이 현숙하고 또 학문이 깊어서 세상 만사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때 신임 관찰사 이득춘의 아들 시백의 인품과 재주가 일세에 으뜸이란 소문을 듣고 청혼을 하여 결혼하니 그가 바로 이시백이다. 첫날 밤에 신랑 시백이 크게 놀라 신방에서 뛰어나오니 부친인 이판서가 아니 너는 왜 신방에서 뛰어나오느냐 그런 경고망동으로 나를 욕되게 하려느냐 하고 아들을 꾸짖었다. 시백은 우는 상과 떨리는 음성으로 소자가 신방으로 들어갔을 때 신부가 없었더니 나중에 들어왔는데 마치 무서운 천신의 끔찍한 괴물 같은 여자라 경악하였는데 몸에서 더러운 냄새까지 진동하여 토할 것만 같아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런 여자와 부부가 될 수 없으니 이날 밤이 새는 대로 상경하올까 하옵니다. 이판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자기 아들의 경솔하고 무례함을 책망하였다. 네가 아무리 용렬할지라도 오늘 밤이 첫날인데 신부의 외모가 비록 불미한 데가 있더라도 어찌 이처럼 경망한 행동을 하느냐. 여자의 분도는 현숙한 덕이 제일이오. 용모가 부족한 점은 상관이 없는데 너는 어찌 색을 취하고 덕을 가벼이 하는 악행을 하려느냐. 이시백은 황송이 여기고 엎드려서 변명하였다. 이 여자의 용모와 행동은 회개 망측하여 차마 마주 보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니 이것은 조물주가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여 이런 괴물을 계집으로 만들어내신 것임에 비록 하늘의 뜻을 어기고 부모께 불효가 될지라도 한시도 볼 수 없사오니 파혼하고 곧 상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친은 아들을 꾸짖으며 이놈아 너의 아비는 털끝만치도 생각지 않고 그런 방자한 말을 함부로 하느냐 여자의 숙덕은 돌아보지 않고 젊고 아리따운 미모만 취하고자 하니 어찌 한심한 노릇이 아니며 통분하지 않으랴.
그런 방자한 말은 아예 말고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서 신부의 어진 덕을 고맙게 여기고 부부 활약하여 아비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라. 만일 내 말을 다시 거역하면 부자의 을을 끊어버리겠느니라. 시백은 부친의 명이 이토록 엄격하여 더 거역하지 못하고 다시 신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신부를 다시 보기가 싫어서 한편 구석에 옷을 벗지 않고 돌아 누웠다가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밖으로 나가는 우울한 날을 보내었다. 이 무렵에 국가가 태평하고 만민이 소읍을 즐김으로 인조 대왕이 종묘에 제사를 올리고 과거를 시행해서 인재를 뽑으시게 되었다. 이시백이 과거에 응할 모든 준비를 하고 내일이면 대거란 과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박씨 부인은 시비 괴하에게 서방님을 초당까지 모셔오라고 일렀다. 괴화가 처음 겪는 일이라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소서원으로 가서 이시백에게 서방님 아씨께서 초당으로 잠깐 오십사 하옵니다. 시백은 불쾌한 얼굴로 개화를 꼬집듯이 무슨 일로 장부가 가곡길에 오르는데 여자가 방자스럽게 오라 가라 하느냐 하고 아내 박씨의 정가를 물리치고 가지 않았다. 개화가 무료히 돌아가서 그대로 박씨에게 고하자 박씨가 묵묵히 오래 생각하다가 다시 개화에게 정가를 보냈다. 여자의 도리로 서방님을 앉아서 청하는 것이 당돌하나 잠깐 오시면 과장에서 필요한 재구를 드리겠으니 한번 수고하십사고 다시 여쭈어라. 개화가 다시 가서 자세히 정갈하였다. 그러나 시백은 보기 싫은 아내가 성가시게 구는데 더욱 화를 내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옛기 요망스러운 것, 계집이 장부의 가거길에 이렇게 방자의 군이 괘씸하도다 하고 애매한 개화를 잡아서 뜰 아래 내동댕이 치고 매질하였다. 개화는 연약한 몸에 볼기 서른 대를 맞고 엉엉 울면서 상전 앞으로 기어가 서방님께 당한 일을 고하였다. 개화의 그 참혹한 정상과 말을 들은 박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개화야 내 죄로 너가 이토록 매를 맞았으니 참으로 안 되었구나. 나도 지금까지 참고만 지냈지만 여자의 몸이 이토록 구차함을 오늘에야 뼈아프게 느꼈느니라 하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고 꿈에서 보고 연못가에서 주운 백옥 연적을 개화에게 주면서 정갈시켰다. 너 또 한번 서방님께 가서 이 연적을 드리면서 여쭈어라. 이 연적에 물로 먹을 갈아서 그를 지어 올리면 장원 급제하여 입신 양명하신 후 부모님께 영화를 배웠고 가문을 빛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은 군자에게는 소용없는 인간이니 생각지 마시고 고운 귀족의 요조 숙녀를 택하여 평생을 활약하소서라고 여쭈어라. 개화가 다시 시백 앞으로 가서 연적을 올리고 박씨의 정가를 조심스럽게 고하였다. 눈썹을 찡그리며 듣던 시백이 연적을 보니 백옥으로 된 천하의 보물이었다. 그제서야 부인의 성의를 너무 지나치게 멸시한 것 같아서 온화한 말로 개화야 소조에게 전하라. 내가 성미가 너무 급해서 공연히
너까지 취재하였다. 그러나 너의 소조의 심리가 온순하여 이런 연적을 보내서 과거의 성공을 돕게 하니 고맙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타문에 재취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니 나로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해드려라. 개화가 비로소 명랑한 얼굴로 돌아와서 서방님 말씀을 전하자 박씨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날 이시백은 과장으로 들어가서 글 제목을 보고 곧 생각을 가다듬어서 글을 짓고 용원에 박씨가 준 연적의 물을 벼루에 따라서 먹을 갈고는 장지에 일필휘지하여 시간에게 올렸다. 이윽고 반이 걸렸는데 장원의 한성인인 이시백, 부는 이조판서 득춘이라고 되어 있었다. 시백이 기뻐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대궐 안에 진동하였다. 팔도에서 모인 선비들이 흥분하여 웅성거리는 속을 헤치고 나아가 대하에 이르렀다. 왕이 장원으로 뽑힌 인물을 보시니 망고의 영웅 호골이라. 용안의 희색을 가득히 띠시며 장원에게 앞으로 나라의 보필이 되기를 분부하셨다. 그리고 친히 어화와 성삼을 내려주셨다. 박씨가 시집 온 지 어언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밤, 달빛이 밝고 맑은 바람이 솔솔 불더니 하늘에서 후련히 학 우는 소리가 나며 구름을 타고 박처사가 내려왔다. 박처사는 황홀하고 귀중히 여겨 이판서의 손을 마주잡고 말하였다. 소생의 천성이 못나서 상공께 치아를 베풀지 못하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은 여하의 애군이 다하여 흉한 용모와 누추한 바탕을 벗을 기한이 되었으므로 소생이 존문에 나와 현서의 가정을 치하하고 겸하여 여하를 보려고 합니다. 박처사가 침소로 가자 소저가 부친을 맞아 배례하고 그 동안에 문안을 드렸다. 박처사는 딸의 손을 잡고 당에 올라와 남향으로 소저를 앉히고 후련히 웃으면서 금년으로 네 전생의 죄가 다 끝났다. 진언을 외우면서 광수의 손을 들어 소저의 흉한 얼굴을 가리키자 그 흉하던 얼굴이 허물을 벗고 오간 화용의 기묘한 절색으로 변하였다. 이시백과 박소조가 부부 화동한 지 몇 달이 못 되어 몸에 태기가 있고 마침내 열 달이 되어 쌍둥이 아들 형제를 순산하자 판서 부부 너무 기뻐 시녀를 거느리고 산실에 들어가 살펴보니 아이들의 귀골이 청수하고 두 눈이 샛별같이 빛나서 영민한 천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판서 부부는 손자의 이름을 희기와 희인이라고 짓고 장중 보옥처럼 사랑하였다. 한편 호왕은 조선을 쳐서 항복받고 나라의 위엄을 빛내려고 하던 차에 뜻밖의 가달의 침입으로 조선의 임경업의 덕을 봄으로써 조선에 그런 명장이 있음을 알고 그만큼 조선의 위세가 장엄함을 알았으니 앞으로 조선을 깔보고 범하지 못하겠도다 하고 탄식하니 옆에서 이런 부왕의 말을 듣던 공주가 뜻밖의 말을 하였다. 부왕 마마는 염려치 마옵소서. 제가 조선에 가서 이시백과
민경업을 없애버리고 오겠나이다. 호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너의 지략이 과인하고 만부가 당하지 못할 용맹을 겸하였으니 어찌 이시백과 인경업을 근심하리오 하고 공주에게 남복을 시키고 한자루의 비수를 주었다. 한편 천지가 조용한 깊은 밤에 부부가 상대하게 되자 박씨가 정색하고 뜻밖의 말을 하였다. 명일 해진 후에 기생 설중매라고 하는 여자가 영감 서원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영감이 만일 그 계집의 색을 탐하여 침실로 가까이 하시면 밤중에 큰 화를 당하실 것이니 그 계집을 구슬러서 이곳 제 침실로 보내시면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일러주었다. 밤이 익숙해지니 과연 한 여자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다. 이판서 앞에 와 날아갈 듯이 절을 하는 여자를 자세히 바라보니 나이는 20살쯤 되었고 얼굴이 백옥같이 흰 데다가 일빈 일소가 요요작작한 절세 미인이었다. 판서는 놀라면서 물었다. 어떤 여자가 야심한데 이렇게 왔는가? 소녀는 원주에 사는 설중매라는 천기의 몸으로서 대감의 제품이 시골까지 유명하기로 소녀는 외람되이 대감님 풍신을 사모하와 한번 모시고자 험한 먼 길을 찾아 올라왔사오니 대감께서는 소녀의 간절한 정상을 가상히 여겨 주시옵기 바랍나이다 하고 장부의 간장을 녹이는 추파를 보냈다. 너의 말이 기특하다. 이 서원에는 외객이 빈번하니 후원의 부인 거처로 가서 기다려라. 밤이 깊으면 너를 조용히 불러 밤을 지내리라 하고는 내당의 시녀를 불러 후원으로 인도하여 보냈다. 박씨는 시녀 개화를 시켜서 주안상을 차려오라 하여 산호배에 부은 술을 권하니 설중매는 저는 본시 술을 먹지 못하오나 부인께서 내려주시니 어찌 사양하겠나이까 하고 산호배에 술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술에 취함에 정신이 몽롱하여 기운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다. 취하거든 대감께서 부르실 때까지 잠시 누워서 쉬도록 하라. 부르시면 깨어 보내리라. 그럼 잠깐 실례하겠나이다 하고 옷을 입은 채 설중매는 곧 깊은 잠이 들었다. 박씨는 잠자는 여자의 거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간에 살기가 은은하며 흉독한 기운이 진동하였다. 살며시 품 안을 뒤져보니 삼척 비수가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꺼내려고 하자 칼의 변화가 무궁하여 박씨에게 달려들었다. 박씨가 깜짝 놀라서 칼끝을 빨리 피하고 주문을 외워 칼의 발동력을 제어하고 설중매가 잠 깨기를 기다렸다. 박씨가 먹인 술이 또한 오랜 잠을 재우는 신기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설중매는 다음날 아침에야 잠을 깼다. 박씨는 언성을 높여서 크게 꾸짖었다. 네가 끝내 첩자의 탈을 벗지 않고 어찌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는 북방 호왕이 공주 기룡대가 아니냐. 기룡대는 혼비 백산하여 만만 사죄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박씨는 너의 나라 왕이 참남한 야심을 품고 감히 우리나라를 범하고자 하니 이는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길한 탓이겠지만 우리나라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며 스스로
멸망할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의 나라가 아무리 강성하다는 망상을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결코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대한 내 훈계를 빨리 가서 부왕에게 일러라. 하고는 공중을 향하여 진언을 하니 호련히 내성 병력이 진동하고 폭풍우가 일더니 기룡대의 몸이 저절로 날려 순식간에 호국 궁중에 가서 떨어지게 되었다. 기룡대는 오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서 저는 조선에 갔다가 하마터면 부왕 마마를 다시 배우지 못할 뻔하였나이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공주가 조선에 나가서 겪은 자초지종의 일을 고하자 호왕은 경탄하여 마지 않았다. 허허, 이십의 부부가 그런 거대한 영웅인 줄은 몰랐구나. 조선이란 나라는 땅은 비록 작으나 명연한 인재가 하나둘이 아니로구나. 그러나 조정의 백관을 불러놓고 침노에 대한 정책을 다시 의논하였다. 소국의 일개 판서 부인에게 당한 대국의 치욕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호왕은 병자년 12월에 용골대, 용홀대 두 형제에게 조선을 치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박씨가 시백에게 호국의 공주 기룡대가 쫓겨 들어간 후에 호국의 병세가 점점 강성하여 조선 침범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군사를 내어 임경업을 죽이고 위로 상감의 항복을 받고자 용골대 형제를 좌우 선봉장으로 삼아서 금년 12월 28일에 동대문을 깨치고 들어올 것이오니 부디 그날을 어기지 마시옵고 상감을 모시고 광주 산성으로 급히 피하여 급파를 면하소서. 그 뒷일은 제가 이곳에서 방비하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도승지로 있던 시백은 상감께 신의 처 박씨의 말이 금년 12월 28일 밤에 호병이 북으로 돌아 동대문을 깨뜨리고 성 안에 침입할 것이니 상감과 왕대비와 세자대군 삼형제 분을 모시고 광주 산성으로 피하시게 하라 하옵니다. 신이 신의 처의 신명함을 아오니 상감께 고하나이다. 상감이 깜짝 놀라며 이시백의 말에 따라 산성으로 피난하려 하시니 영의정 김자점과 좌의정 박운학은 천만 부당하다고 반대를 하였다. 조승지 이시백이 이런 폐악한 말을 감히 하여 조정을 놀라게 하고 성심을 요동케 하오니 이시백의 벼슬을 삭탈하셔서 후인을 징계하옵소서. 이런 반대론에 대하여 상감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호련히 옆에 비수를 낀 선녀가 내려와서 뜰 아래 배알하였다. 상감은 크게 놀라 그 선녀에게 물으셨다. 선녀는 무슨 일로 과인을 찾아왔는고? 선녀는 재배하고 상감에게 온 뜻을 아뢰었다. 신은 도승지 이시백의 부인 박씨의 시비 괴하이옵니다. 박부인이 저에게 절감하시기를 지금 성상이 간신 김자점의 참소를 들으시고 유해 미결하시니 급히 가서 아뢰어 곧 산성으로 동가하시게 하라 하옵나이다. 개화는 다시 상감에게 만일 이 밤을 지체하시면 큰 화를 당하실 것이오니 저의 주인 박씨의 말을 엄연히 듣지 마시옵고 곧 옥체를 피난하시옵소서. 제삼 아랜 후에 개화는
표현이 몸을 날려 공중으로 사라졌다. 여러 신하들은 어가를 호위하고 산성으로 피난해 갔다. 임금의 어가가 산성에 이르자 백성들의 말에 의해 과연 호병이 이미 서울에 침입하여 사륙과 약탈을 자행한다는 흉보가 전해졌다. 이때 호장 용골대가 기병을 거느리고 한성에 침입하여 보니 국왕이 이미 광주로 피난하고 대궐에 없으므로 분격하여 아우 용골대에게 서울을 점령케 하고 스스로 기병 5천을 거느리고 폭풍처럼 송파를 건너서 광주 산성으로 추격하였다. 수문장이 황급히 상감께 아뢰었다. 호적 용골대가 성문에 육박해서 문을 열라고 성화같이 위협하고 있나이다. 상감께서는 빨리 군조를 풀어서 도적을 방비하소서. 상감이 크게 놀라시고 이것은 하늘이 과인을 망하게 하려는 국군인가 보다. 300년 왕업이 과인에 이르러 망할 줄을 어찌 알았으랴 하시며 욕누를 흘리셨다. 이때 공중에서 후련히 큰 소리가 들려왔다. 상감께서는 과히 걱정 마시옵고 항서를 써서 용골대를 주소서. 용골대는 세자 대군 사명제를 볼모로 붙잡아 가고 난리는 일단 종식될 것이옵니다. 비록 만극한 일이오나 무엇보다도 사직의 위태함을 면하도록 하시옵소서. 국운이 불길하와 호국의 속지가 되어 조공하라는 운수이오니 면할 수 없나이다. 신첩은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광주 유수 이십에게 처이옵니다. 신첩이 한번 나아가 칼을 들면 용골대의 머리와 호병 3만을 풀베듯 할 것이오나 천의를 어기지 못함이오니 신첩의 죄를 사옵소서. 상감은 신기하게 여기시고 뜰에 내려가서 하늘을 향하여 무수히 칭사하시고 항서를 써서 용골대에게 보냈다. 용골대는 그 항서를 받은 후에 세자 대군과 왕비전을 데리고 광주를 떠났다. 용골대가 조선 왕의 항복을 받고 여러 날 만에 산성에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와 보니 제9 용골대가 박씨의 시비 개화에게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녹이 충천하여 곧 박씨를 찾아가서 병력 같은 호통을 쳤다. 박씨는 어떤 계집인데 대국의 대장을 당돌이 죽이고 그 머리를 그런 높은 나무에 달았느냐. 대체 무슨 곡절이냐.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박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분함을 참지 못하고 개화를 불러서 명하였다. 네가 가서 저놈을 죽이지는 말고 간담을 서늘케 하여 우리의 도술 솜씨를 보여주어라. 개화는 목청을 가다듬어 적장을 꾸짖었다. 너 용골대야, 네 오랑캐 나라의 대장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작은 여자에게 욕을 보고 돌아가려고 하니 어찌 가엾지 않겠느냐. 용골대는 눈을 부릅떠서 개화를 보고 천한 계집이 당돌 무례하게 대장부 욕하기를 능사로 하니 너를 단칼에 내리쳐 아우의 원수를 갚겠다 하고 칼을 휘두르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용맹을 뽐내던 용골대지만 박부인의 요술을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수족도 놀리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마침내 애걸했다. 소장이 존의를 범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잔명을 살려주시면 이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가 정 그럴 뜻이라면
왕대비 전하를 이곳에 모셔오너라. 용골대가 황망히 부하 군조를 불러서 왕대비 전하를 빨리 이곳 피하정으로 모셔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세자 대군 삼형제는 할 수 없이 조국의 땅을 떠나서 호국으로 들어가셨다. 상감은 항서와 함께 세자 대군을 호국에 보내시고 성심이 만극하여 불안해 하시더니 하루는 공중에서 선녀 한 명이 내려왔다. 선녀는 머리에 1월 국화관을 쓰고 몸에 오색 온무 채하의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자 땅에 엎드렸다. 상감이 놀라서 급히 물으셨다. 선녀는 누구간데 과인의 곳에 왔느뇨? 선녀가 다시 일어나 제배하고 신첩은 광주 유수 시백의 처 박씨라 하옵나이다. 상감은 크게 놀라시고 경의 지략을 매우 탐복하던 중 이제 경의 신형을 보매 과인의 마음이 매우 기쁘오 하고 뒤에 있는 이시백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경의 충전이 쌍전하여 저런 현숙한 부인을 두었으니 이 얼마나 기특한 일이오. 유수의 벼슬을 올려서 세자사를 삼으시고 부인 박씨에게 정경부인 직첩을 내리시고 시백의 부친으로 보국 승록 대부 봉조하를 삼으시고 그 부인 강씨를 정경부인으로 봉하시었다. 어느 해 가을 9월 보름 달빛이 휘황하게 밝음으로 공이 부인과 더불어 완월대에 올라서 남녀 자손을 좌우에 앉히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부부는 정색을 하고 사람이 세상에 나면 일생일사는 면치 못하는 천명이다. 내 나이 80을 지나고 관록이 일품에 이르렀고 자손이 번성하여 가문을 빛내니 지금 죽은들 무엇이 원통하랴 하고 모든 자손들을 일일이 어루만지고 상을 물리게 한 뒤에 부부가 나란히 누워서 자는 듯이 운명하였다. 상감이 이시백 공의 별세 소식을 들으시고 또한 비감하시어 예관을 보내어 영전에 조문케 하고 부위를 후이 내리시며 시호를 문충공이라 하셨다. 그리고 박씨 부인에게는 충렬비를 봉하여 추증하셨다.